저는 잔치국수 하려고 육수를 끓이고 있습니다. 다시마, 파, 멸치 넣고 먼저 물 끓이겠습니다. 양파 넣고요. 무가 없어서 그냥 양파를 넣습니다. 자, 이 현란한 칼질 솜씨 좀 보세요. 쉬지 않고 지금 쉬지 않고 끝. 자, 잘한다. 잘한다. 할일 잘한다. 똑딱하고 하면 다 했어. 이제 요리서 잠깐. 자, 소금에 먼저 절거 넣고 살짝 오이 절구고 이제 오이 썰어 다른 놓은 거 거. 하면 되고. 준비를 다 해놓고 해야 되겠다, 그지? 네. 썰어 놓고 썰고 내가 마늘 깎게. 호박은 뭐 하실 건가요? 잔치국수 어, 고명 반 넣고 반은 부치게 해야 되겠다. 막걸리 안 좋아하게. 맞아. 막걸리 안 좋아하게. 따로 썰어 따로 놔야겠다. 아니, 거기 타지 말고 저기 거기 있다가 그릇 그 대접에다가 아이고 식혜를 다 아이고 당 떨어진 줄 어떻게 아셨어요? 그럴 것 같아서 파랑새님이 잘 안 식혜 잘안 먹어요. 벼락 식혜 비락 식혜. 냉장고에 넣어놓을게요. 네, 저기 김 작가님 당 떨어질 때 드시면 돼요. 예, 맞아. 요거는 또 반 잘라서 뭐하게? 전하게. 전. 전할 때 빨간 고추도 넣어. 맛있는 호박이네, 그지? 애호박이라서. 맞아. 그러면 양파를 애호 저기 양파도 오이 한 개씩 하면 되겠다. 오이에 넣고 부치기 넣고 하나는 국수에 넣고, 그치? 그럼 딱 세 개면 되네. 감자는 국수에 넣고. 감자 국수에 넣고. 뭐하게? 다 분리를 해놔야 돼. 다 분리를 해놔야 돼. 전, 그 다음에. 야, 내가 오늘 좀 내가 지금 니가 하지 말고. 자, 아니에요. 일요일 날, 이곳이든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요즘에는 내가 당연히 주말을 할수 있고. 일요일 날 딱 하루만 하는 거예요. 직장 다니니까. 근데 이제 그때만 거치는 거야. 근데 어차피 음악 채널이랑 우선 그럴 편히 놀때 저거를 해야 돼. 고동을 갖고 해야 돼. 감자. 위에 더 올리나? 얘는 또 어디에 넣는다고? 이거? 국수. 국수. 아니 이게 국수잖아. 국수. 부치기. 얘는 저기. 오이. 아, 오이. 잊어버렸나? 잊어버렸네요. 그리고 걔는 저기, 얘는 부치기. 아니, 반은 부치기. 어? 너무 많이 넣어도 안 해. 부치기에 넣어. 같이 조금. 그래? 얇게 써. 내가 캔다 내가 주방에
이거 안 잡혀있잖아. 아, 힘난 거 잡담 잊어버리면 이래는 거요. 아, 잡는 거지. 그러면 내일 내일도 전화했어. 내가 또 전화를 할까? 아, 난 안 해요. 형이 해요. 지단 붙이고 사람이라고. 지단 붙이고 사람. 지금 이제 미리 양념 두개를 해놓습니다. 1387님. 어? PD님이 바뀌셨네? 네. 막들이 됩니다. 여기도 들이 여기는 누구시 있더라? 잠깐만. 요리사인 것 같은데. 아, 아 저요?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요? 꽃님. 네? 방송, 이건 아무것도 여기서? 방송 아니야. 이거 아니야? 왜 여기다 틀어놨나봐. 이건 제 거를. 에? 제 거를. 이거야? 아니 이거 왜 틀어? 왜 틀어놓은 거야? 이거 할 거. 이거 지단 붙일 거예요. 저거 뭐지? 지단이 뭐요? 지단이. 계란이요. 계란. 지단이. 저거. 난 지단 얘기를 보니까 우리 갖다 붙여놔야 돼. 여기. 왜 이렇게 우리. 김치국수에 넣으려고 고명을 넣어. 고명. 제대로 해야죠. 다음 주 일상탈림. 일상탈출. 다음 주 일상탈출님. 맨날 탈출이네. 이거는 이제 육수물인지 지금 살짝 깨고 있어요. 계란 지단을 하고 있어요. 네, 육수가 다 끓었네. 여기는 우리 이양꽃잎 요리사죠? 안녕하세요. 요리사. 안녕하세요. 이거 아무 때 없는데 비춰놓은 거예요. 아, 난 이게 하는 줄 알았어. 이 비춰놔가지고. 자, 지단하고. 아, 세워놓으니까 네. 내로 하니까. 그러니까. 요거는 이제 육수가 이제 다 끓었습니다. 양파가 맵네. 거기에 이제 감. 어, 네, 이제 다시마는 이제 꺼내고요. 육수 꺼냈으니까. 다시마. 여러분님. 네. 여기 계란상하고 이거 주문 때 갖고 온 화분 그대로 있다. 아. 태연방사님 안녕하세요. 그러면 이거를 다른 냄비에다 뜰어놔야 돼, 그치? 일단 국수 삶으려면 지금 국수는 다 끝났고 이거 지단이 구두렁지 지단이네. 구두렁지 지단. 거기 물 안 묻었어? 지금 다 닦아놨어. 요거를 티슈로 닦았어? 응. 브라보님하고 좀 전에 실패했는데 꺼내. 어, 꺼내지. 꺼내고 저기 작은 냄비에다가 물 따라놔. 자, 지금 국수에 넣을 고명. 국수에 넣을 고명 볶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이 볶아. 저거 담 저거 되지? 아니 마늘은 넣지 말아야지. 이거 고추만 많이 넣지 마. 매우니까. 그치? 청양고추지? 조금만 넣어. 응. 조금만 빨간 것도 조금만 넣고 색깔만 내면 되니까. 이거를 양쪽에 조금 넣나?
안 넣어서 소금 떤지 어 상해 자 소금 좀 넣을게요 소금 한 꼬집 넣고 살짝 볶아 어차피 다 끓일 때 한번 넣어야 되니까 아니 이제 이래 볶아서 그냥 그 위에 고명으로 고명이 너무 많노 그지? 이따 저거 전할 때 빼 일부 빼야 되겠다 너무 많다 고명이 고명이 많아? 응 아, 일단 놔둬봐 여기 남으면은 됐다 또 먹으면 되니까 반찬으로 먹으면 되겠다 고명 자 이제 국수에 넣을 고명 됐습니다 자 왜노 탕에 육수할 때 끓일 때 따로 해야 돼 타고 넣으니까 됐어? 익었어? 양파만 이제 조금 양파 다 익었지? 이제 다 됐어 감자 여기 넣고 지금 한 번 더 어우 뜨거 에어컨 껐어? 에어컨 껐구나 여기서 네? 껐어. 내가 그때나. 네, 맞아요. 유아님은 전화 왔어요? 어. 왜? 자, 부치기를 지금 부치고 있습니다. 고춧가루 어디다 넣고? 여기 오이 부치기. 물 묻잖아 여기다 넣으면 또 고장난 나도 밀가루에다가 그냥 이걸 몇 장만 붙여 하지 말고 나머지 내일 먹어 다 붙이지 마 뜨거워 죽겠어 대단한 사람이요 어떻게 뭐 끝나지 응 참다 너무 세 불이. 자 이제 하나는 빼고 위아래로. 자 고정은 올리나. 그 타 불 밑에 내려오면 안 되고 큰일 나. 접어야 돼. 안으로. 야, 요것만 하고 그만 구워. 아니, 하는 게 더 해야지. 아니야, 이거 충분해. 이거 충분해. 이거 안 해? 그것만 하고 충분해. 아니, 이거 안 찍어? 잠깐만. 야, 지금 고등어 꼭구이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두 장이지? 두 장이. 세 장이면 돼. 한 장 더 해. 아, 남은 건 저기 하나. 저기 내려. 이거 먹고 죽겠어. 지금 목수수가 먹을 게 많아가지고 드실 필요 없어 그만해 반갑습니다 말랑토야님 재앙생함이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언제 꼭 제가 대접할 날이 있겠죠? 꼭 대접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. 고등 한 마리 싸. 호박 저기요. 자, 노각 부침 하겠습니다. 노각 부침이 부침이 아니라 뭐 다 부침이래. 저거 왜 남겼어? 어떤 거예요? 이거 고명으로 있다가 여기다 조금 여기다 조금 넣으려고요. 서양의 식탁보가 이렇게 멋집니다. 숟갈 반 나눠 먹고.
여기. 응, 잠깐 붙여. 네. 그 비린내는 안 돼, 안 돼, 안 돼. 새 걸로 써. 새 걸로. 이 돼지가 아깝다. 이거. 가만있어. 파, 마늘. 식탁고, 고등어 구이. 다 넣고. 마늘. 마늘, 고추 조금 넣고. 막, 청고추 조금. 조금만 넣어야지 또 많이 넣으면. 이거 넣어? 매워서 또 못 먹어. 참기름 넣어야지. 오빠 좀 구멍만 따라다니면 먹을 게 참기름 있을 건데. 있을 게 있을 게. 노강 무침입니다, 노강. 노강 무침. 혹시 먹을 때 노강 무침. 오이 녹아까지 해놨습니다. 이것은 다 익었어. 국수를 지금 삶고 있습니다. 다 익었어. 너무 뿔만 안 맞았어. 다 익었어. 저거 국물 올려놔. 응. 국물 올려. 국물 올려. 이제 절로 가야지. 국물 올려. 별로 간단한 거. 젓가락을 그걸 할게. 나무 젓가락 쓰자. 자, 이제 여기다 구워야 돼. 잠깐만. 그냥 구워. 여기다 구우라고. 저거 조심해. 조심해. 그 양쪽으로 돼 있잖아, 그거. 양쪽으로 된 거지. 응, 양쪽에 들고. 이제 가요. 네. 아니요, 저거 올려야 돼. 뭐. 뒤에 있는 거. 자, 부어, 부어, 부어. 물. 사물 따 부어. 저거 왜 튀겨? 아니요, 저거, 저거. 그거 한번 넣고 삶아, 저거. 아. 여기다, 여기다 해. 이거 넣고 해, 여기다. 너무 조금 안 돼. 카스라고요? 보다도 너무 작으니까 이거 뒤집어 빨아 빨아 빨리 하듯이? 응 전분이 다 빠져나가야지 쫄깃쫄깃해 아 맥주는 카스야 안녕하세요 카스블랭이 다 된 것 같아? 아니, 잠깐만요, 이거 하고요. 이거 다 됐어? 됐어? 식어? 어. 식었어? 안 됐어? 여기다 올려놔, 물 빠지. 어. 됐어. 오, 시원해. 자, 국수 좀 내고. 어디 비춰줄까? 여기. 국수. 이거는 잘 끓고요. 이거 술 먹으러 가도 안주도 잘 안 먹고 더위 먹어서 그런지 손길기가 있고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먹고 싶다는 게 없어. 아 우려는 것처럼 처음 고생해봤네. 오예 요일에. 같이 다니면 아 또 다 담았어? 저거 술은 다 담았습니다. 이 더위 먹는 거야. 아무 생각해도 이 입맛이 없을 거 없어. 오늘 입맛이 확 돌아올 거예요. 아 뜨거. 요리 같은 게 맛있겠죠. 아 뜨거, 아 뜨거, 아 뜨거. 나를 못 맞죠. 뜨거.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식물. 와, 이거 딱이다. 딱 맞춰서. 와. 담주선은 금선이야. 저울이요. 이 계란 여기 옆에서 난 거 갖고 온 거죠? 네, 네. 아, 뜨거. 아, 뜨, 아, 뜨, 아, 뜨. 아, 뜨거. 국물 어디 적은 데 있을 텐데? 응? 응? 여기 적은 데. 여기, 여기, 여기. 여기. 그냥 여기 많은 것 같은데? 아니, 여기 뭐가 없잖아. 그런 게. 응, 그래. 안주수라고 그런 거지, 응. 여기는 안 났잖아, 고명. 이거 다, 이거 여기 다 넣어. 갔잖아, 이제. 응, 다 왔잖아. 나 뜨거운 거 못 맞아. 오, 이거는. 와. 국수. 응? 국수 여섯 그릇? 국물이 딱 맞았네. 저기 꺼졌다. 안전문자가 왔네. 얼른. 자, 하나.